안녕하세요. 국립산악박물관의 전시유물실 박용희 실장입니다. 이번 하반기 기획전의 전시명은 영혼의 땅 만화술로 빛나는 산 가셔블럼입니다. 기획 의도는 사자성어로 줄인다고 한다면 심이 종대, 즉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. 우리나라 히말라야 원정 등반사의 황금시대를 연두 개의 등반 기념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2020년을 맞이해서 만화술로 황초등 40주년과 가셔블럼 일봉 30주년 기념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만화술로는 우리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. 사실은 슬픈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980년도 황초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1970년도에 세 차례 원정이 있었습니다. 세 차례 원정은 1971년, 72년, 76년에 거치면서 등정도 실패되었고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. 계속 세 차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비운과 집념의 산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았었죠. 왜냐하면 이제 71년도, 72년도, 76년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김정섭 시대가 만화수로 등반을 했는데, 71년도에 이제 대원 한 명하고, 그다음에 72년도에는 대원 다섯 명하고 셀파 열 명하고 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산이 돼서 일부 주변에서는 그 위험하니까 다른 데 선택하는 게 어떻겠느냐.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정대장님께서는, 야, 그러면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서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, 우리라도 가서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 영혼이나마 이제 위로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. 1980년 그 동국산악회의 만화술로 원정은 사실은 대상지 선택서부터가 상당히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비운의 산으로 일컬어지는 만화술루를 대상으로 했으니 주변의 반대는 굉장히 심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80년 동국산악회가 만화술루 원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은 그 전부터 준비를 갖추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산을 다니면서 서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, 그래서 충분히 뭐 다른 거는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, 이제 그런 마음으로다 이제 등반을 했죠. 네. 한국 히말라야 등반사는 1980년 동국산악회의 만화술로 등반 이전과 등반 이후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1980년 이전에는 히말라야 그 등반이 그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없었고, 대규모였고, 그다음에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1977년 에베레스트 한국 원정대였었고요. 1980년도 동국산악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단일 산악회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. 이것은 1980년 이후에 우리나라 히말라야 원정을 떠나는 등반대들한테 상당한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제 단일 팀이고 뭐 그렇게 화려한 등반 경력도 없고,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공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 진짜 뭐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 등반 중에 이제 그 무전기로다가 이제 정상에서 베이스 캠프 이제 정상이다 하는 이제 무전 교신 내용을 듣고서는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울었죠. 만화술로의 그 등정 소식은 국민들한테 큰 기쁨과 희망을 줬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귀국과 동시에 그 원정 대원들은 뭐 금의한양한 것처럼 김포 공항에서 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였고, 도로변에 나온 그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. 또 청와대 초청까지 되어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도 받고,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굉장했죠. 김포공항에서부터 저
동대학교까지 이제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카퍼레이드 하는 거를 어느 길거리에서 이제 박영석이라는 그 후배가 이제 보고서는 야, 나도 동대학교 들어가서 산에 다녀야 되겠다. 우리 대학에 들어오게 된 그 뭐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. 1989년도에 우리나라는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집니다. 더불어서 해원정대도 보물처럼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. 평균적으로 한 20여 개 팀이 해원정을 나가는 와중에 가셔블럼 일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. 가셔블럼은 발티스탄어로 빛나는 산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. 석양 노을에 봉우리가 비춰져서 황금색으로 빛난다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가셔블럼 그 여러 연봉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산 해가지고 히든피크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. 원정대 이름은 빛나는 원정대라고 명명되기도 했는데요. 대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구조대 대원들이었고 동국대 산악회처럼 단일 팀으로서 팀워크가 갖춰져 있고 구조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등반 능력이 있었고 또한 윤건중 원정대장이 그 전에 칼라클럼 히말라야 지역의 정찰 등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경험 있는 등반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. 1990년도 빛나는 원정대의 등반 의의는 세미 알파인 등반 방식으로 8000m급 등정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. 더불어서 그 세미 알파인 등반 방식은 그 이후에 있을 등반대들한테 또 선도적인 역할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전시 준비를 하면서 미공개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셔서 그 관람해 보시고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관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전시의 마지막 부분은 관람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관람하신 소감이나 그동안의 마음의 다짐을 새겨보는 시간일 텐데요. 준비된 엽서를 작성하셔서 위에다가 고리에다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우리가 이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에도 많은 산악인들이 이곳을 등반하고 있을 텐데요. 한계없는 도전을 꿈꾸고 실현시키는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? 영혼의 땅 만화술로 빛나는 산 가셔블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